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월 6일 목요일 개장체크입니다. 국내 증시부터 보실까요? 코스피가 원달러 환율과 미국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18% 내린 2953.9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 3052억 원과 322억 원을 사들였지만 기관이 1조 3400억 원을 팔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시총 상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와 2% 하락했고 네이버는 2.8%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도 각각 3%와 5% 밀렸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1%, 기아는 2% 오르며 자동차주는 선방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올해 판매 가이던스로 전년 대비 12% 상승한 747만 대를 제시한 점이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14% 내린 1,009.6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400억 원과 2,300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9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4%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가 동반 하락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4%, 위메이드 7%, 액션 스퀘어와 펄어비스, 웹젠 등도 1% 넘게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보실까요?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양적 긴축 시사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1.07% 하락한 36,407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1.94% 내린 4,700포인트에 나스닥은 3.3% 떨어진 15,10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최근 회의록에서 중앙은행이 올해 말 금리를 인상한 직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채금리도 급등하면서 주식에 압박을 가했는데요.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연 1.7%를 돌파했습니다. 인프라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이 해트필드 최고 경영자는 연준의 긴축은 올해 주요한 리스크라며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하면 이는 시장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주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대장주 애플이 2% 하락한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메타 등 빅테크주가 1에서 5%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5% 내렸습니다. 반면 화이자는 증권가의 목표 의견 상향 소식에 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짚고 가실까요?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영국 FTSE 100 지수 0.16% 상승한 7,516포인트에 프랑스 CAC 40 지수는 0.81% 상승한 7,37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독일 DAX 지수 0.74% 오른 16,271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로 유로존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12월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53.3으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크게 떨어졌는데요.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감염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IHS 마켓이 지적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아마존과의 소프트웨어 제휴 소식에 스텔란티스의 주가가 3% 넘게 올랐는데요. 스텔란티스는 아마존과 함께 자동차와 트럭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소식에 힘을 얻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1월 출범한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푸조의 합작사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0.1% 상승한 29,33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종목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도요타는 지난해 기준 미국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제너럴 모터스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주가가 2.5% 상승했고 혼다 자동차도 2.6% 올랐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02% 하락한 3,595포인트에 장 닫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해 초부터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무더기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기술주가 맥을 못 추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 1.86% 하락한 22,857포인트에 대만 가권지수는 0.14% 하락한 18,49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에 8조 8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에 이어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 연쇄적으로 실시되면서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양적 긴축 시작 시점에 대한 힌트를 제시했습니다. 회의록은 대다수의 위원이 양적 긴축에 대해 논의했으며 금리 인상 시작 후 양적 긴축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80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7만 5천 명을 두 배가량 웃돈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보다 미국 소비 지출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웰스파고 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최근 감염이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대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감소했으나 휘발유 재고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과 다우존스에 따르면 지난 31일로 끝난 한 주간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14만 4천 배럴 감소한 4억 1,758만 1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00만 배럴 감소보다 감소폭이 작았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경기 모멘텀이 전월보다 약간 둔화됐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12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는 계절 조정 기준 57.6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12월 서비스업 PMI는 예비치와 전문가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11월 확정치인 58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지난주 30년물 고정 모기지 금리는 3.33%로 2주 전 기록한 3.27%에서 상승했습니다. 이는 9개월 내 최고치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0.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거래소는 SK쉴더스와 소카가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설립된 SK쉴더스는 보안 시스템 서비스 업체로 현재 SK스퀘어가 지분 6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카는 2011년 설립된 승차 공유 플랫폼 기업으로 현재 SOQRI 등이 40.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의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매각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 3.29%, 정몽구 명예회장 6.71% 등 총 10%의 지분을 칼라일그룹에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6,112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 화이자사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날까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먹는 치료제는 지난달 계약한 60만 4천 명분에 이날 밝힌 물량까지 합해 총 100만 4천 명분입니다. 경찰은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이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입니다. 게임 업체 넥슨이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연출한 루소 형제의 영화 제작사에 최대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루소 형제가 설립한 미국 영화 제작사 HBO는 이러한 내용으로 넥슨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넥슨은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00억 원을 투자해 HBO 지분 38%를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포스코가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과 함께 이뤄지는 철강사업 물적 분할을 둘러싼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공시에 첨부한 임시주총 참고 자료에서 현재 보유 중인 1,160만 주 중 일부에 대해 연내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무역 수지와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중국은 12월 차이신 종합 PMI와 서비스업 PMI를 발표합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연준은 지난 FOMC에서 오는 3월 테이퍼링을 끝내고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이상 올릴 것임을 예고했었는데요. 지난달만 해도 시장에서는 오는 6월 처음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3월 인상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 다수 참석자들은 첫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에야 할 것으로 예상됐던 양적 긴축을 올해 여름 내에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대차 대조표 축소 논의는 궁극적으로 긴축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미국의 12월 고용과 물가지표 확인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순매수 우위로 마감했다며 금융투자 매물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도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1월 6일 개장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